2016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자, 오늘은 상주 투어, 상주 곶감 유통센터에서 대국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곶감 박물관인데요. 아, 저는 역사 박물관은 네. 많이 봤어도 곶감 박물관은 처음 봅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네, 전시되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요. 다 맛있어 보이네요. 역시 먹는 게 최고죠. 자, 지금 이 상주 곶감의 선수들이 진행이 괜찮습니다. 반면에 음성 인삼팀의 선수들 지금 글쎄요, 너무 형세가 좋진 않네요. 이게 아무래도 상대의 홈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오면 원래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요. 상주 곶감 팀에서 아주 호되게 손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괴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김수정 선수도 뭐 내친 걸음에 버텨간 건데요. 기세로 끊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고서 끊은 다음에 요즘 자체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 넘어가죠. 이거는 뚜루크에 되면은 끊어서 여러분 백이 패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형태가 네. 얼핏 보면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끊는 입과의 선수가 되는데 한 점을 때리더라도 이곳을 두게 되면 집이 안 돼요. 이것도 결국은 패거든요. 이게 때려서 패가 되죠. 너무 괴롭네요, 모양이. 백은 패를 이겨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체 패감을 쓰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흑도 약간 부담이 있다면 백이 패를 해소를 하게 되면요. 이 귀쪽에가 수가 납니다. 이곳이 뭐 이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흙이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쪽을 두어가고 네. 흙이 젖혀가서 똑같이 그 잡으러 간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한 점을 때리는 게 되잖아요. 네. 이거 패가 나죠. 이거 귀가 흙이 전체가 사활에 걸리니까 흙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나갔다는 얘기는 서봉수 선수는 지금 패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패감이 어디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소하겠다. 지금 다음에 이렇게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놓은 거고요. 네. 지금 백은 뭐 두 번을 연타해서 네. 크게 득을 볼 곳이 여기밖에 있나요? 없죠. 자체 패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잔스 치면 두 점을 잡죠. 그리고 흑은 뭐 당연히 지금 패를 못 받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상변 쪽에서의 집도 꽤 불었는데요. 네. 대신에 여기 손해 많이 봤지만 이곳을 백이 두 번 연타했다는 것이 이제 백의 자랑이긴 한데.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실리 쪽에서는 워낙 서봉 선수가 실리 초반에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여기도 비어 있고 이쪽도 비어 있죠.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날일자로 가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두 점을 잡은 게 열 집 정도 되죠. 양쪽에서 깎이고 나면 크게 남는 건 없네요. 지금 흙이 지금 뭐 집이 몇 집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집이. 이 하변을 별다른 고민 없이 싹싹하게 버리는 걸 보면 이 서봉수 선수도 집으로 많이 유리함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봉 선수가 확실히 그 전 라운드 유차혁 선수에게 그 반집을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승리 이후로 한결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1순위에서 가장 또 성적이 좋다라고 봤던 조훈현, 유창혁 선수를 연거푸 꺾으면서 이미 기세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우선 지명 유창혁 선수와 조훈현 선수는 이제 우선 지명된 선수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지명으로는 1순입니다. 서봉 선수가요. 음성 이상이 상조국감이 1번으로 뽑았는데요. 이게 감독이 원하던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 오늘은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흑의 실수가 과연 있었는지 너무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 30분. 그리고 또 시니어 리그는 좀 실수가 많이 나오는 대결이라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대결만 봐서는 거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흑의 착수들이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기분이 좋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바둑은 네.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뭐 집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걸로 보이고요. 흑은 이제 여기만 이렇게 해서 살아두면은 이 바둑은 사실상 김수양 선수가 그 역전을 하기에는 점점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백의 음운수라면 역시 날짜 하나인데요. 이쪽에서 흑의 건너붙임 수 약간 좀 중복 형태. 네. 그 외에는 사실 뚜렷한. 와, 물론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한 게 있었죠. 근데 결국 이 형세가 결정이 된 건 상변 전투였거든요. 네. 오늘같이 서봉 네. 선수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준다면 과연 시니어 현재 리그에서 상주국감을 이길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주국감이 한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였다가 치고 올라와서 단독 1위입니다. 7승 2패고요. 이제 이 후반기 라운드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14라운드면 정규 리그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팀마다 남은 판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세 판에서 네 판 이 네,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음성인 삼 팀이 유일하게 지금 네 경기가 남았죠. 네.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요. 자, 상주국감이 오늘 10번째 경기인데요. 이제 남은 두 경기만 남아 있어요. 오늘 이기면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이 되고요. 이제 우승이냐, 1위냐, 2위냐 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경기력을 봐서는 정규리그 1위는 상주국감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자, 남은 이제 포스트 시즌 티켓. 영암도 또 아직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3위. 3위지만 1위였던 때를 비교해 보면 일단 조은현 선수의 부재가 있고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직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장전은 서봉 선수의 우세로 지금 바둑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2국과 3국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둑도 지금 백성호 선수가 지금 출발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자, 일단 흑은 이곳을 따내고 사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금 이쪽에서 집을 만드는 작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도 손을 뺄 수 있겠네요. 백성호 선수가 이걸 꽉 이어서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여기 어딘가 있더라도 자체로 여기 두면은 안에서 흑이 살 수가 있어요. 김종훈 선수가 어쨌든 선수를 잡은 거는 아주 불행 중 다행입니다. 네, 흑은 이 돌을 다 살려 나올 작정이네요. 아, 백성호 선수도 약간 이곳에서의 그 처리는 좀 실수가 있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서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수도 뽑지 못하고 두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바에는 아까 전에 그냥 꼬부려서 둬서 그냥 후수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훨씬 모양이 두텁죠. 지금은 또 찔러서 나오는 네. 지금같이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흑집이 남아있네요. 왜냐하면 이 형태도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흑이 선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잡긴 잡았지만
백이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 완벽하게. 자, 이제 힘을 제대로 보여줄까요? 김종준 선수가 자, 끊어가면서 여기서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백성호 선수도 약간 흑에게 좀 기회를 준 모습이에요. 근데 이 형태는 백이 이 코스를 막는 게 거의 선수가 되고 있어서요. 다음에 백이 이쪽을 이으면 흑 전체가 못 살아있거든요. 그럼 이 돌이 만약에 백돌이 선수라고 본다면은 이 싸움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흑이 너무 급하게 가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막았죠. 이걸 근데 봤자니 이런 데를 지금 씌워가게 되면 이 내점이 위험해 보이고요. 받질 않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이으면 자체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상변 쪽에 집이 하나도 없고요. 잡으러 갑니다. 네. 역시 분위기 이상한데요. 지금 흙이 노리거나 또는 믿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지금 이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그쪽. 예, 이곳은 지금 껴붙여서 이견이 다 된다고 해도 해도 안쪽에서는 여기서 두 집이 안 나죠. 네. 네, 완벽한 두 집을 안 납니다. 어떻게 두어도 좀 10개 갈라가는데요. 네, 어차피 안에서는 한 집 이상은 네, 뚫고 나가면 힘듭니다. 한 집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종훈 선수는 어떠한 수단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금 흑 대마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지금 상변 백과도 수상전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곳은 일단 수상전 하려면 백일 뭐 가둬야 되는데 미생으로요. 근데 이 두 점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거의 살아있거든요. 네. 최고의 승부처입니다. 이곳에서 흑이 어떤 수를 발휘하지 만들지 못하면 네, 대마가 거의 잡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또 떨리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끊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붙이면요. 나가는 거는 같이 나가서 뭐 연결되면 그만이죠. 결국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백이 끊어서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걸 그 키워서 죽인다고 하죠. 2선으로 1선으로 늘어서 네. 이렇게 조이는 게 지금 가능합니다. 때리더라도 다시 먹여치게 되면 흙이 몇 수 안 돼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나가면. 여기서요? 네. 나가더라도 뒤에서 잔수 치고 올라가면. 그리고 넘으면? 근데 넘을 순 있는데 네. 넘게 되면 또 여기가 잔수 치는 게 있잖아요. 그 네. 안점까지 살릴 순 없네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중앙 찝으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김종훈 선수 곤란합니다. 이곳은 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상변 백인데요. 네, 그쪽으로 손을 돌리죠. 어쩔 수 없이 이 상변 백과 대적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포위가 잘 안 돼서요. 네, 지금 이 형태는 여기 백이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요. 여기가 선수가 돼 있죠. 그리고 흙이 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이게 선수니까. 일단 뭐 백이 이런 데 한 칸을 뛰면 거의 안에 살아요. 이쪽이나 여기만 지켜도 지금 거의 안에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백을 일단 미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오늘 음성 임산 팀이 좀 어려운데요. 상주 곶감이야. 이게 정규 리그를 뭐 1위로 마무리하느냐, 뭐 2위냐, 3위가 되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음성 임산은 아예 포스트 시즌이 좌절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오늘 진다고 해도 이제 충암학원과 동률이 되죠. 네. 4승 5패로 동률이 되는데 또 두 팀은 맞대결이 지금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요즘 충암학원이 또 기세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이 정대상 선수가 살아나면서 그렇습니다. 팀이 계속 승리하고 있고요. 가장 확실한 1승 카드인 유창혁 선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대상 선수가 지금처럼 연승을 거둬준다면 사실 상주 국감도 이 충암학원이 두려운 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지금 충암학원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음성 인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 요소고요. 아, 이거 이제는 지금 저것은 끝내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마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점 잡고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에, 뭐 집으로는 지금 김종우 선수가 엄청나게 득을 보고 있긴 하지만 사활이 지금 결국 문제입니다. 네, 지금 서봉수 선수와 김수장 선수의 바둑은 현재 이제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의 집이 좌변 쪽과 중앙 4점 또 우중앙 쪽인데 이 흑의 우상귀와 우하귀가 워낙 알차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흑은 한 65집 정도가 지금 나 있는 형태인데요. 네. 자, 100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100집은 다 합쳐도 40집이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국은 이대로 거의 서봉수 선수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좀 급박한 이 2국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 백성호 선수와 김종준 선수입니다. 오늘 김종준 선수는 김동엽 선수를 대신해서 후보 선수지만 출전을 했고요. 자, 지금 김종준 선수 여기를 챙겼어요. 네. 생기면서 이건 뭐 집도 집이지 집으로도 크지만 이 백을 백도 못 살아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뭐 흑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자, 이쪽 백은 사실상 거의 탈출이 된 형태고요. 그리고 상변 쪽의 백 대마도 확실히 살아둡니다. 이제 흑이 붙잡을 돌은 역시 좌변 쪽의 백 대만데요. 그렇죠. 상전을 하려면 포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공세 되나요? 네, 이곳이 있긴 한데 지금 이쪽 사활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껴붙이면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막는 게 항상 선수예요. 그럼 흑이 이곳을 두면요. 자체로 살 수 있나요? 이거는 수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네. 저 치고 잡으러 와야 되는데 흑이 막는 게 선수죠. 이게 느는 게 선수예요. 여기 치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이게 넘어가는 게 되나요? 있습니다. 붙이면? 붙이는 수요? 치면 늘어서 늘어서 아무것도 아닌가요? 네, 연결이 되죠. 이게 연결이 됐어요. 지금 뭐 이쪽을 두면은 이쪽자로 둬서 연결이 네. 되고요. 아, 이거 이 수를 지금 못 보고 있으면은 자, 이게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패도 안 나는데요, 이 형태는. 그냥 살았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둬서 그냥 넘어가 버리죠. 네, 이어주게 네. 되면 차단이 안 돼요. 이거 굉장한 변수인데요. 지금 백성호 선수는 이게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네. 못 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데를 지금 지키고 있었거든요. 여기 사실 안 둬도 되는 자리인데 그렇네요. 지금 백성호 선수는 여기 사는 수는 없고 백이 살기만 하면 지금 끝났다. 백이 나갈 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끝났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돌을 사는 수가 있다면 지금 좌상귀에 흑이 그럼 껴붙였을 때 백이 넘겨주면 아, 그거는 이건 아주 심각해지죠. 넘어가게 되면 이거 귀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요. 백도 장담할 수가 없네요.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여서요. 붙이고. 저 치면 늘어야 되는데 이건 못 살았잖아요. 여기 두면. 그렇네요. 네, 자체를 못. 아, 이건 안 돼요. 이거 뭐 백이 떨려서 둘 수가 없습니다. 늘 붙이면 늘 수밖에 없는데 이 막는 게 항상 선수면 여기를 두면 그렇다고 백이 여기 저 치는 것도 지금 안 돼요. 막아서. 한 점을 때리는 순간 단수 치면 넘어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네. 자, 이거 김종준 선수가 만약에 이 수를 보고 있으면요.
지금 여기서 적당하게 처리를 하다가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마무리 된 다음에 딱 살면은 지금 백집 다 깨졌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두 점 잡히고 너무한데요. 제가 보기엔 백성원 선수는 지금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수가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안전하게 중앙 쪽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아 지금 행마가 김종준 선수가 보고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원 선수 여기 행마가 아주 지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거 지킨 수가 너무 이상했어요. 안 너무 아니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가 아니고 자체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이? 아 이거 갑자기 이상해졌는데요. 나가도 이제 여기는 2단을 젖혀서 두게 되면 몇 발자 못 나가고요. 자 지금 네 지금 그 김수양 선수와 서범 선수의 바둑이 거의 지금 끝이 난 것 같죠? 네, 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 국이 지금 너무 재밌어졌어요. 네, 지금 백성호 선수의 지금 실수에 힘입어서 네. 지금 아까 보여드린 뭐 이런 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뭐 수상전을 전체 수상전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심각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1국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서봉수 선수가 김수상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주 무난하게 1승을 네. 챙겨왔네요. 거의 뭐 완벽한 네, 이번 시니어 리그에서. 이보다 좋은 내용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고요. 자, 근데 지금 이 바둑이 결국 문제인데요. 김정준 선수도 이거 사는수 지금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두는 게. 그렇죠. 지금 거의 극단적으로 두고 있는 걸로 네,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이 두어가는 이 흑의 작전이 통하면 모르겠는데요. 밀고 나가죠. 아, 이게 괜찮습니까? 이건 안 되죠. 중앙에 먼저 막히면 네. 안 되니까. 물인데요, 김종훈 선수. 네, 여기를 지금 이거는 뭐 끊어놔도 되고 지금은 이거 안 끊어놓는 이유 별로 없어요. 네. 하, 김종훈 선수가 이 수만 보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안 뒀을 텐데요. 적당히 선수로 처리할 기회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었는데요. 아니 지금은 살면 끝이잖아요. 지금 흑이 집이 너무 많아요. 바둑이. 네. 백은 집이 없어요. 집이 네. 거의. 밀고 나가죠. 아 이거는 이쪽이 좀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막히면 바로 끊기기 바로 다 잡히니까 여기 나가야 되는데 이거 갈 데가 없지 않나요? 이거 잡히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이거 막히면 어디 갑니까?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됩니까? 이거는 나가면요? 일단 뭐 최대한 버틸려면 이렇게 둬야 하는데요. 네. 백이 그냥 노골적으로 나 끊으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백을 봉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혹으로 막아가면? 아 이거는 약간 백도 떨리나요? 이렇게 되니까 나갈 수는 있는데 결국 막히나요? 그것도 아, 어렵네요. 근데 네, 백이 이렇게 자충이 다 돼 이렇게 두진 않을 것 네. 같고요. 하, 재밌습니다. 그러면 백이 그냥 이쪽을 늘고 여기를 다 틀어 막아 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흙은 여기는 연결이 되는데 결국 또 여기 나가는 게 성립이 되죠. 서로 걸려 있는 돌들이 많네요. 네, 좀 어렵긴 네. 한데 일단 이 싸움 자체는 네. 김종윤 선수가 좀 무리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아, 끼우는 수도 있나요?
아, 그 수가 더 좋은 수인가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겠네요. 이쪽은 그 서로 간에 확인도 못 해보고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긴 당연히 베이 끊을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 여기를 다시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내면 뭐 백이 패를 안 하죠. 그냥 이으면 그만이에요. 백이 흑의 악점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아 이거 곤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자니 이건 뭐 같이 뚫고 나가도 여기 끊는 수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선수니까. 네, 그냥 현점이 잡혀버리네요. 잡혔죠. 지금 맞보기예요. 네. 지금 중앙이 여기 나가는 막는 것과 나와 끊는 거. 아, 이거 봐도 승부가 결정이 났네요. 네. 아, 지금은 더 이상 흑의 음수가 없어졌습니다. 타고 가긴 하는데요. 네, 음성인 3의 검토실 뭐 박중렬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수 사는 수요. 이거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거만 보고 있었으면은 지금 바둑이 전혀 달랐을 텐데요. 차라리 끝까지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 게 나중에 끝나고 나왔을 때 이런 수가 있었다 하면 더 허탈할 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상변 흑 사활과 관계없이 중앙 쪽이 잡혀간다면 집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 뭐 당장 이어야 되는데 이쪽 자체도 힘들지만 여기 나가는 것도 지금 있어요. 백이 이것만 나가도 사실 어렵죠. 백이 그냥 이런 데 하나 잡아놓고요. 네. 흑이 연결을 하게 되면 물론 흑도 이제 연결해서 수가 좀 늘어났죠. 근데 수상전을 하려고 할 찰나에 여기를 나가버리면 이쪽이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이거 뭐 붙이든가 하면 자체로 이건 수가 났습니다. 백성호 선수는 여기 그냥 나와서 끊는 게 제일 깔끔했는데요. 이, 지금 이은수로는요. 네. 여기 그냥 나와서 끊으면은 뭐 해볼 데가 없어요. 지금 이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깔끔했죠, 그게. 자, 어쨌든 흑도 다 연결이 돼서 수를 좀 늘렸어요. 그래서 뭐 수상전을 해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요건은 갖춰놨는데 네. 사실 그냥 수상전 해도 되게 좀 빨라 보이고요. 이렇게 교환해서 수상전을 해도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서로 간에 빅이 나올 수도 네, 있을까요? 공배가 많아서 네. 빅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나가고 이렇게 입구까지는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흑이 이제 이어야겠죠. 여기를 이었을 때 이제 백성호 선수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이걸 나가는 수를 둘 것이냐 네. 아니면 수상전에 자신이 있다면 흑이 이었을 때 그냥 이렇게 메꿔서 메워가고요. 흑이 여기는 흑이 지키고 그리고 이제 수상전이 되겠죠. 아 근데 이게 수가 서로 간에 너무 많아가지고 백은 빅만 놔도 그렇죠. 뭐 이런 조수 늘리면은 네. 네, 이것도 흑이 잡는 수상전은 안 나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거는 뭐죠? 끊으면 여기 당장 둬야 되는데요. 아, 이거 착각인데요. 지금 왜냐면 여기 늘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거 하나 찔름 당하는 순간 수가 많이 줄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바로 나가 버리면 그냥 수잖아요, 이거는. 아까는 여기가 뭐 약간 백도 끊어지는 약점 때문에 조금 기분이 나빴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은 중앙이 잡혔어요. 갈 곳이 없죠. 아, 백이 뒤로 받아주는 것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마도 이 나가는 걸 순간 착각을 한 걸로 네. 보입니다. 이건 단수 쳐서 안 되죠. 여기 이 자리는 안 둘 수가 없어요. 여기 호구침 당하면 안 되니까요. 백도 받아주네요. 백성호 선수는 그거죠. 아주 유명한 수상전 중에 그 형태인데 유가무가다. 지금 흑은 집이 없으니까 불상전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죠. 유가무가다 아니 유가무가 아니냐 이건데. 지금 이제 집을 안 내주려면 여기를 둬야만 집이 안 납니다. 이렇게 두면 집이 안 나죠. 네, 여기는 뭐 자체 수가 나는 곳은 아니니까요. 유가무가가 될 것 같네요. 백이 수가 너무 많고 서로 간에 그 안쪽 수가 지금 흑이 세 개나 더 놓고 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건 흑이 잡혔습니다. 전반기였던 4라운드에서는 음성 인삼팀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오늘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인가요? 네, 상조감 이렇게 쉽게 이기는 적이 있었나요? 아주 바둑 내용도 좋고요. 네. 사실 바둑은 다른 스포츠랑 다르게 이제 홈의 이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따로 관중이 없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 뭐 이 지금 상주국감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요. 바둑 내용도 좋고. 네. 네. 네, 지금은 김준호 선수는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둔 수는 그냥 던질 자리를 찾은 수로 보이고요. 뭐 이건 이제 뭐 먹여쳐서 다음에 이으면 집이 나니까 백도 뭐 두겠죠? 뭐 이어주던가 뭐 이쪽을 밀어서. 이제는 여기 사는 수는 발견을 해도 지금은 두면 살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네요. 중앙 흙이 네. 들어간 게 너무 크네요. 이쪽이 지금 네. 잡혔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미 김수장 선수가 1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대국을 다시 상주 국감이 가져간다면 팀 승리로 바로 직결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 상주 국감이 강합니다. 네, 강해요. 1지명 선수부터 3주전 선수까지 뭐 거의 빠지는 데가 없고요. 정말 네. 그 잘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김종용 선수는 뭐 마지막으로 뭔가 이곳 백의 사활을 좀 노려보고 있는 건데요. 이 백은 사실상 거의 살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쪽을 그냥 넘어가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돌을 지금 잡을 수는 없는 돌이에요. 흙이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당장 여기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백은 그냥 살아 있는 형태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상주 시장님 이정백 시장님께서 기분이 정말 좋으시겠는데요. 네, 아마 선수들에게 곡감을 정말 많이 네. 선물로 주지 않을까 싶고요. 기분이 좋죠. 이렇게 홈으로 불러와서 정말 이런 좋은 내용으로 또 팀 지금 포스트 시즌 최소 3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최소 3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은 정기리그 1위에 가장 가까워지는 겁니다. 남은 대결에서 상주감 두 경기를 모두 패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네. 3위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최소 2등 뭐 우승도 확률이 가장 높고요. 정규리그 1위도.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2위, 3위 팀인 인천 예림도어나 영암 월출산 팀에 비해서 더 팀이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천 예림도어는 그날 선우욱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팀 승리가 또 다를 수 있겠고요. 영암 월출산은 말씀드린 대로 1주 전인 조은현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전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은 2주 전, 3주 전 선수들이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네. 예, 바둑 내용도 좀 달라지고요. 김종준 선수가 끝까지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백성호 선수 거의 골인 지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여기서 돌을 걷었네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백불계승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주 국감의 팀 승리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3국 보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잠시 후에 김기현 선수와 박영찬 선수의 3국 함께 하시죠. 네, 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주 국감 유통센터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네. 저 안에 국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네. 먹을 수 없는 국감부터 먹을 네. 수 있는 국감까지. 아, 오늘 너무 탐납니다. 네. 자, 3국입니다. 김기현 선수 대 박영찬 선수의 대결.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곳곳에 이 뭐랄까요 전투의 흔적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패 싸움이 많이 벌어졌네요. 우상귀가 일단, 네, 일단 이곳에 패가 벌어져서 네. 대신에 백은 패의 대가로 이쪽을 얻었고요. 흑은 이제 이쪽을 다 잡았습니다. 패가 여기서도 한 번 더 벌어졌어요. 네, 여기서도 지금 패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김기현 선수가 흑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은 이제 전투가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뭐 사실상 여기가 뭔가 약점인 것 같지만 여기는 백이 다 조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요. 돋다가 그냥 다 쳐서 잡힙니다. 네, 끊는 수도 없어요. 네. 이 바둑은 이제 개가 바둑으로 흘러갔는데요. 좀 집을 한번 볼까요? 이쪽이 여기가 25집이네요. 25집이고 여기는 백이 젖히고 늘어서 계산을 해보면 17집이죠? 네. 그럼 18집. 18집이네요. 18집이죠. 네. 그러면은 43집이죠. 43집이고요. 여기는 4집이고요. 47에 네, 5집까지 봐야겠네요. 네. 48,
그리고 좌귀 쪽에 네, 쉬운 집이죠. 네. 두 집이니까 중앙이 지금 두 점이 사실상 거의 잡혀 있어요. 이곳이 한 몇 집입니까? 한 여섯 집 정도, 여섯 집 일곱 집을 봐야겠네요. 쉬운 여섯 일곱 정도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이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친다면. 여기가 24집입니다. 쭉 이어져 온 집이요. 여기까지 30집이죠? 30집, 34집이고요. 네. 여기까지 37. 그리고 이쪽 집이 지금 아직 미지수긴 한데 한 5집 보겠습니다. 상변 쪽은 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변이요? 네, 이곳이요? 100이,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아. 네, 30집, 34집, 37이죠. 네. 그리고 이곳이 5집이니까 43. 네, 뭐 42, 43입니다. 네. 지금 사석은 양 기사가 모두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흙이 아까 57 정도 네. 난다고 했었죠. 아, 그러면 지금은 집 차이가 좀 나네요. 반면으로 15집 정도. 10집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상주곡감의 김기현 선수의 집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집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악이 역끝내기까지 챙겨가면서 흙집이 좀 더 늘었습니다. 좀 상주곡감이 그 흔히 말하는 손님 접대를 좀 너무 심하게 한, 과하게 한 예, 것이 하는 아닌가? 느낌이 드네요. 네. 3대 0 승부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 두 선수는 속기파에 해당하는데 3국이 가장 늦게 끝나네요. 그것도 좀 이채롭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방찬 선수도 그렇고 김기현 선수도 그렇고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에 좀 성적이 부진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신중하게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걸 보이고요. 네. 김기현 선수는 오늘 굉장히 여러모로 기쁘겠어요. 팀 3대 0도 결정지었죠. 또 방찬 선수에게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4패를 안고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기쁘겠네요. 이 시니어 선수들도 상대 전적 신경을 많이 쓸까요? 제가 뭐 이제 워낙 오래된 자료들이어서 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뭐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계속 그 기록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 시니어 리그를 한번 바둑을 두고 나면 주변에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관심을 뭐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둑 잘 봤다는 네. 얘기부터 뭐 이겼을 땐 축하해준다. 졌을 땐 좀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왜 봐도 그렇게 두느냐라는 얘기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애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시니어 선수들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바둑 팬들을 찾아뵙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런 시니어 리그를 통해서 또 바둑 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열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승부입니다. 여기서는 김기현 선수 좀 손해봤네요. 지금 하나 해놓고서 여기를 네. 늘었잖아요. 이 자리도 역끝내기로 큰 곳이긴 한데 아까 이곳 한 칸을 뛰거나 했으면 중앙에 사실 집이 거의 안 나는 곳인데 지금 이곳 백이 방찬 선수에게 막아간 것이 컸습니다. 다섯 집 정도로 봤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열 집 정도. 10집도 더 나겠네요. 12집 정도 났어요, 중앙. 중앙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네. 물론 여기는 하나 다음에 단수 치게 되면은 이곳이 다 옥집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도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앙 쪽이 좀 더 컸습니다. 일단 승부는 지금 현재 상주곡감 팀이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요. 네. 팀 승부는 가져갔고요. 네.
이렇게 되면 상주 국감은 이제 뭐 8승을 하게 됩니다. 8승 2패죠. 그렇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최소 3위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2위 팀 인천 팀과는 승이 다승이 팀 승리로 2승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경기를 다 진다고 해도 3위를 확보하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음성 인사한 팀은 좀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어요. 네. 오늘 지게 되면서 이제 4승 5패가 되고요. 충암학원과 동률입니다. 현재 이제 전반기 때는 음성 인사한 팀이 이겼기 때문에 이 그 승자승 규정으로는 이겨 있고요. 네. 현재 지금 개인 승수가 같아요. 충암학원과. 이 박영찬 선수의 판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결을 만약에 또 3대 0으로 지게 되면 개인 승수까지 똑같아집니다. 지금 현재 갔거든요. 지금 3대 0으로 진다면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거고요. 그렇다면 음성인 3팀에서는 이미 뭐 팀 패배는 확정이 됐지만 1대 2냐 아니면 1승도 못 건지느냐가 차이가 또 클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팀은 맞대결이 있어요. 맞대결이 네.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나중엔 네. 정말 이 개인 승소 1승 차이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음성 인삼이 패하게 되면서 충암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주 한옥마을도 지금 신날 같은 희망이 지금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이 결과를 반기고 있을 겁니다. 음성 인삼 팀은 전주 한옥마을 팀과도 아직 승부가 남아 있어요. 네. 진짜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현재 3승인데 나머지 3경기를 모두 이기면 6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영암월출산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고요. 네. 네. 이게 너무 3강, 4강 체제로 딱 확정이 되면 보는 분들도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역시 중위권의 혼전이 흥미를 좀 더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레이스가 펼쳐지면은 모든 팀들이 상주 곶감은 이제 그 뭐랄까요. 관심 바뀝니다. 상주 곶감의 승리는. 네. 그냥 상주 곶감이 오히려 계속 이겨주는 게 좋아요. 네, 다른 팀도 다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남은 그럴 경기도, 거면 아예 단독 1위로 네,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게 낫고요. 남은 두 경기도 다 이겨줘야 돼요. 상주 곶감이. 다 이겨주는 게 좋고 어차피 1위는 지금 거의 상주 곶감이 확실하니까요. 네. 약간 변화가 있긴 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21집, 22집이고요. 24집. 중앙에 좀 많이 들었네요. 6집 정도로 봤었는데요. 10집 정도 되네요. 네. 네, 30, 여기까지 5집 정도 되고요. 40집이네요, 이곳까지. 여기는 25집 정도 되네요. 흑집도 많이 늘었네요. 네. 65집 정도 네. 나는 거죠. 100집은 여기가 이곳을 단수당하면서 집이 좀 줄었어요. 19집이네요. 여기 합치면 8집이니까 27이죠? 네. 27. 마흔 전체 다 해도 46, 47집 정도 나네요. 100도 집이 좀 늘긴 했는데 네. 차이를 좁히진 네. 못했네요. 전혀 좁혀지지가 네. 않았네요. 저는 여기 중앙에 집이 좀 나서 네. 좀 차이가 좁혀진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전혀 차이가 좁혀진 게 없습니다. 네, 반면 15집 정도의 차이는 지금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봐도 김기현 선수가 승리로 끝이 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성인삼과 서울충암학원은
팀 승수, 개인 승수까지 모두 같아지고요. 네. 승자승에서 전반기에서 음성윤 산팀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자승에서는 지금 앞서 있어서 뭐 현재 4위는 유지를 하겠습니다만은 두 팀은 맞대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 네. 뭐 거기서 이긴 팀이 4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상주 곶감 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팀이 모두 다 중요해요. 지금 상주 곶감이 거의 확실시되는 정규리그 1위. 또 부천 판타지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부천 판타지아는 이제 아쉽지만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인천 일임도가 현재 6승 3패인데 물론 뭐 다른 팀에 비해서는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남은 대결에서 만약에 연패를 하게 된다면 또 몰라요. 네. 6승은 안정적인 승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7승을 해야 됩니다. 상주곶감 팀은 워낙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 경기도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 시니어 리그는요. 포스트 시즌이 이 야구와 같아요. 이제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이렇게 펼쳐지는데 네. 1위 팀은 이제 그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을 하고요. 4위와 3위 팀이 만나서 갔죠. 이긴 네. 팀이 이제 2위와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스포츠처럼 체력 소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주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 오히려 기세를 탈 수도 있긴 그렇죠. 하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1위가 우승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3위와 4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찬 선수가 마음으로는 정말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데 집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너무 박영찬 선수 답지 않게 너무 평화롭게 뒀어요. 오늘 바둑을 그 뭐 너무 이 상주시 와가지고 상대의 홈이라서 그런지 너무 좀 본인의 스타일대로 안 두고 그러니까 김기현 선수가 이런 편안한 집바둑을 너무 잘 두거든요. 네. 좀 초반 작전에서 패인이 있었던 걸 보입니다. 3국은 초반을 잘 보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1국, 2국 모두 초반이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네. 네, 3국도 여기서 끝이 났네요. 흑 불계승입니다. 네, 이렇게 상주 곶감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음성 인삼팀은 4위로 좀 잘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서울 충암학원과 이제 동률이 됐죠. 네, 이제는 두 장의 티켓을 놓고 네. 네 팀 정도가 경합을 하는 그런 혼전의 연속으로 좀 빠지게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상주 곶감을 제외하고는 어떤 팀이 올라갈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와 함께 팀 순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 결과 11라운드 2경기 상주 곶감과 음성 인삼팀이 맞붙었었는데요. 상주 곶감 팀이 3대 0으로 왕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순위가 바뀌진 않았지만 상주곶감은 훨씬 더 여유로워졌고요. 서울중암학원과 음성인삼팀은 개인 승수까지 갔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은 1승차로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어떤 팀들이 대결을 할까요? 자, 3위, 2위 팀인 인천 예림도어와 하위 팀인 부천 판타지아 경기네요. 네, 이 경기 인천 예림도어는 이제
1위를 할 수 있는 약간 네. 희망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긴다면 역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또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경기고요. 분처 판타지아는 아쉽게도 팀은 이제 탈락을 했지만 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춧가루를 뿌리는 재미도 그렇죠. 쏠쏠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2위 팀과 7위 팀이 만납니다. 인천 예림도 과연 내일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